안녕하세요. 정육점 아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육점 아재입니다. 자, 오늘의 메뉴는요. 한 입에 쏙쏙 들어가는 뼈 삼겹 구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맛이죠? 바로 가시죠.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크게 뒷다리, 삼겹살, 앞다리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안에서 나온 게 여기 지금 간신입니다.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네, 먹기 위해서는 제가 발굴을 해야 되겠죠? 간장 까보겠습니다. 요즘 너무 소만 먹어가지고 돼지는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안심입니다. 돼지의 안심. 자, 요게 많이 들어보신 갈매기살. 자, 요게 갈매기살입니다. 등뼈를 이제 떼줘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냥 등뼈랑 하는데 목뼈고 등뼈입니다. 발굴하신 거 궁금하신 분이 많아가지고 오늘 설명을 좀 드리면서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등뼈고요. 자, 요게 이제 삼겹살 되고요. 삼겹살 하기 전에 까는 거 잠시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등심을 뜹니다. 요 떼는 게 등심입니다. 등심을 떼주고요. 등심 뗐고요. 등심. 그 등심 바로 밑에는 가브리살이 있습니다. 가브리살 많이 들어보셨죠? 구이룡 정말 나름 비싼 부위. 자, 요런 거는 이제 등심 밑에 있는 등지방인데 껍데기가 참 맛있어요. 다음에 껍데기 구이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앞다리에서는 이제 목살이 있고요. 쪽갈비, 여기는 항정살, 여기 사태살, 앞다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다리를 봅니다. 자, 우선 쪽갈비 먼저 뗄게요. 자, 쪽갈비를 떼고 있습니다. 쪽갈비입니다. 그리고 나름 비싼 목살. 자, 목살을 뗐고요. 자, 목살 그리고 여기 앞다리 불려줄게요. 자, 지금 하는 요 부위가 사태. 요기가 사태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분리하면 뼈가 보이시죠? 주걱뼈, 사골. 이렇게 쭉 당기면 쭉 떨어집니다. 주걱뼈 떨어졌고요. 사골이 이렇게 떨어졌고요. 앞다리 밑에는 향정살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향정살을 기름 쳐주고요. 자, 향정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앞다리 사태 자르면 돼요. 앞다리랑 사태입니다. 발굴하신 거 궁금하신 분이 많으셔가지고 설명드리면서 해봤어요. 혹시 지루하신 분들은 앞으로 약간 넘기시면 됩니다. 자, 돼지 뒷다리 족발 되는 거 가게 드릴게요. 자, 우선 칼 이렇게 넣고 접히죠? 그러면 접히는 부분 딱 해주세요. 그 다음에 소리 들었나요? 자, 이렇게 족발이 딱 떨어집니다. 쉽죠?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 사태, 전체적으로 엉덩이살. 이곳에서 가장 저렴한 부위입니다. 자, 사태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이렇게 여기 꼬리에요. 이게 하나 둘 셋 쭉 뻗고 이렇게 엉덩이뼈를 빼줍니다. 자, 엉덩이뼈를 이렇게 뺐습니다. 자, 여기는 사골 빼야 됩니다. 일단 엉덩이에 살이 많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떠줍니다. 이렇게 살짝만 더 찍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번 쫙 올라가 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내려오고 다시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번 꽂고 이렇게 돌립니다.
도가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뼈를 한번 일자로 꽂고 이제 안에 또 뼈를 꽂고 여기도 꽂고 요 사이 있는 고기도 작잖아요. 뽑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골을 줬고요. 자, 발골 다 끝났고 뒷다리 여기 사태. 자, 뒷다리는 참 사태가 참 적죠? 요게 참 비싸고 사태. 그 다음에 뒷다리 요거는 조금 저렴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삼겹살이고요. 보통 뼈 삼겹살하면 크게 잘잖아요. 자, 잘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맛있겠네요. 한 입의 속속이 뭐냐면 뼈를 부친 상태에서 골절을 잘라주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크게는 한번 구워 먹었기 때문에 예전에 영상에서 오늘의 주인공 뼈 삼겹구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끝이 아니고 한번 한 입껏 잘라 올게요. 이렇게 골절기로 잘라줬고요. 시골로 가시죠. 후추랑 성어 뿌리고 잠시 데게 줍니다. 자, 고기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등갈비부터. 등갈비는 이제 앞쪽으로 우리 세대가 좀 새겨버리네. 자, 센 물에 겉을 바짝 익혀주겠습니다. 숯을 약간 빼가지고 불을 좀 약하게 해가지고 헛뚜껑으로 전체적으로 잘 익혀주겠습니다. 뚜껑 한번 덮어볼게요. 거의 멋지 다 익은 것 같네요. 와. 고기는 거의 한 80%에서 한 90%? 90%는 익은 것 같고요. 이렇게 먹으면 좀 맛있지만 수창을 좀 익혀보겠습니다. 요것밖에 바로 또 맛있게 하기 위해서 삼겹니다. 자, 단은 뭐 올릴 것 같고 몇 개만 수창을 내볼게요. 숯에다가 은은하게 고기의 향을 입혀보겠습니다. 나머지 남은 것도 다 올리죠.
이게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하면 맛있어요. 처음부터 두꺼운 고기를 숯불에 바로 직화로 구워버리면 많이 타거든요. 보통 두 개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잘 익혀놓고 거의 다 익은 거를 숯에 입혀준 것도 귀찮긴 하지만 맛있습니다. 우리 부지런해야지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맛있겠네요. 아우 배고프네요. 숯을 아주 조금만 넣기 때문에 극소량만 향만 고기는 거의 다 익은 것 같고요. 큰 거 안 보여드릴까요? 자, 준비 다 됐고요. 이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왜? 드세요. 예. 자, 보여드려야죠. 약간 하트 모양 같네요. 그리고, 갈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잘 익은지 궁금해가지고, 잘라보겠습니다. 중간에다가. 제가 해도 참 칭찬하겠습니다. 제 자신 정말 잘 익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부터 한번 볼게요. 와, 속반 잘 익었습니다. 와, 맛있다. 아, 우리 간 괜찮죠? 네. 겉에 있어. 이런 거 아닌데. 이건 아버지 며느리가 한 겁니다. 괜찮죠? 여기는 뼈가 있어요. 주로 뜯으면 됩니다. 저희 호박님인데 이거 찐건지 한쪽 사보세요. 맛있죠? 아, 바트 딴 거예요. 맛있다. 그게 보였어 벌써? 자, 호박잎이 한번 싸 먹을게요. 호박잎 찐 겁니다. 고기보다 맛있다. 깻잎도 찐 게 있거든요. 깻잎 같이 싸 먹을게요. 된장에다가 다 올리고. 등갈비 한번 볼게요. 쌈에다가 아 역시 등갈비. 요거 한번 잘라 드려볼게요. 또 고기 또 큰 게 맞잖아요.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예. 자, 그거 잘라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속간 잘 익었습니다. 와. 이건 파채입니다. 느끼함에는 파채가 최고죠. 그냥 무슨 후회할 뻔 했냐, 아버님. 숯에 한번 익히니까 향이 참 좋네요. 앞으로 한 점 드릴까요?
나는 뭐 맥주 콜라 먹을 맥주 한 예. 자, 맥주 한 잔 먹어보겠습니다. 라고 잘할까요? 아, 역시 여름에 맥주가 최고네요. 아, 맛있다. 자, 된장에 또 한번 싹. 된장 호박이 진짜 맛있네요. 아, 맛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골에서 아버지랑 함께 뼈 삼겹구이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한 입에 쏙쏙 이렇게 요로 잘라줬고요. 위에가 뼈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자꾸 뜯어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 껍데기부터 입에 들어오기 때문에 고소하면서 살코기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소똥을 구우실 때는 처음에는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뚜껑을 확 닫아준 후에 고기를 올려가지고 양면을 잘 익혀줍니다. 그 다음에는 불이 너무 세니까 거의 뭐 숨만 남길 정도 빼주고요. 소똥 닫아가지고 전체 열로 익혀줍니다. 그 안에 열이 이제 발생하면서 수증기랑 기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가 쏙쏙 잘 익어요. 겉에 타진 않고. 오늘 준비한 고기는 약 2.5kg 정도 고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등갈비 제외하고. 요즘에 삼겹살이 많이 비싸죠? 삼겹살 가격은 뭐 100g당 요즘에 한 2,500원 정도 이상 할 겁니다.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